치과 가서 견적을 봤는데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왔다고요. 후덜덜.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. 저 보호망이 한 방에 해결해드릴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시청. 굿모닝,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치과 가서 견적을 받고 나서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와서 저한테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검색하다가 제가 치아보험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또 보상, 노하우를 많이 올려드렸잖아요. 그래서 검색해서 저한테 전화를 줘서 일단은 보호망님, 저 방금 전에 아니면 어저께 며칠 전에 치과 가서 뭐 서그니 아니면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아니면 뭐 인레이 온레이 해가지고 병원비가 300만원, 500만원 나왔어요. 지금이라도 치아보험 가입되나요? 라는 질문이 정말 100명 중에 95명은 그런 분들이 연락을 오고 있습니다. 자, 보호망이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. 자, 보험이란 건 보험 가입한 이후에 병원을 가야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. 병원 갔다 온 다음에 보험 가입하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나중에 역조사했을 때, 물론 보험금 청구했을 때 조사가 나오겠죠. 그래서 보험금 청구했을 때 조사가 나오면 나중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당신 보험 가입 전에 병원에 가서 견적을 받고 엑스레이 찍었고 또 차트에 의사 소견서나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아니면 크라운 해야 된다는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서 그래서 보험금을 못 줍니다 하고 보험금을 부지급. 그래서 고객님들이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국민신문고 아니면 각 회사마다 가입한 회사마다 정말 민원을 일단은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. 지금도 그렇고요. 근데 저 보호망이 언제나 늘 얘기했다시피 저 보호망은 수천 명 가입했어도 딱 한 명만 빼놓고는 전부 다 보험금을 받아줬어요. 그 딱 한 명은 일단은 본인이 고지사항에 대해서 깜빡해서 그런지 고지를 안 와서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은 사례인데요. 제가 항상 얘기해드려요. 고지사항은 심플하게 세 가지. 일단은 뭐 틀린 적 있냐? 무조건 거절이죠.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한 적 있냐? 이 부분을 고지만 단순하게 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. 세 번째도 고지하면 무조건 거절이에요. 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해서 발치를 하나 이상 상실했거나 영구치를 상실했으면 무조건 거절. 그리고 잇몸 수술이나 치주 수술을 한 적 있냐? 그럼 무조건 거절이에요. 1번과 3번을 고지하면 무조건 거절이고요. 2번 같은 경우는 고지하고 가입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치아보험 가입할 때 할증이나 부담보 이런 게 없어요. 그냥 가입 아니면 거절 둘 중에 하나인데요. 웬만하면 충치나 크라운 뭐 임플란트에서 고지만으로 그냥 가입을 하시면 돼요.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일단은 뭐 오늘든 뭐 어저께든 일단은 견적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. 치아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당연히 보험 청구하시면 되겠죠. 하지만 일단은 치아보험도 가입이 안 되는데 병원비 뭐 임플란트나 크라운 해야 된다. 크라운 같은 경우는 거의 동네 병원이든 뭐 강남이든 강북이든 지방이든 거의 다 40에서 50만원 정도, 평균 단가가 한 50만원 정도 나오고요.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한데 뭐 체인점 있잖아요. 유땡 치과 뭐 이런 데는 거의 뭐 70에서 80만원 정도 나오고요. 뭐 비싼 데는 120에서 150만원, 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같은 경우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. 솔직히 그렇게 비싼 데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. 뭐 의료 장비나 여러가지 솔직히 그 병원 장비들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싼 그런 병원비가 발생이 되긴 하는데 솔직히 의사선생님들 실력이나 아니면 기계 장비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. 제가 느낀 결과로 말씀드리면요. 그러면 거의 다 평균 단가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80에서 150 사이에 나오는데요. 일단은 하나에도 150, 뭐 크라운 같은 경우 아니면 인레이 온레이 대략적으로 몇 개만 해도 250에서 300, 500까지 든다는 겁니다. 자, 제 영상을 보신 정말 많은 치과 뭐 협회 아니면은 의사선생님들이 전화가 와요. 보호망님, 저희한테 이제 환자분을 보내주면 저희가 리메이트로 네 거의 뭐 10%에서 20% 정도 병원비에 그렇게 해서 따로 드릴게요. 현금으로. 그렇게 정말 제휴하자는 의사 선생님도 많은데요. 제가 뭐 실명이나 뭐 그런 거 익명을 보호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병원이 정말 많다는 거죠. 하지만 저 보호망은 뭐 그런 환자들을 보내서 솔직히 돈을 챙기거나 그렇게 할 생각 전혀 없고요. 단지 그냥 뭐 병원을 소개시킬 수는 있겠지만 소개시켜주고 그냥 보험금을 잘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조금이라도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뭐 차트를 써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고객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
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써주시면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 감사한 거죠. 하지만 저는 불법이나 아니면 환자 입장 진짜 사기칠 마음은 전혀 없으니까 일단은 뭐 병원 관계자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 리메이트나 뭐 고객을 보내주겠다. 저는 그렇게 절대 nope. 안 할 것입니다. 자 일단은 잠깐 딴소리로 빠졌는데요. 일단은 뭐 병원에서 견적을 받고 나서 치아보험 가입이 가능해요. 가입이 가능한데 고지하면 당연히 거절되던가 보험금을 못 받겠죠. 하지만 저 보험왕은 여러 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. 병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치아보험 가입하고 솔직히 3개월이 면책기간이기 때문에 90일 동안은 무조건 병원에 가시면 안 돼요. 90일 지나서 병원에 가서 임플란트든 크라운이든 뭐 보철치료든 보존치료 한 다음에 보험금을 받은 사람들이 수천 명 있으니까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노하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자 암보험이나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뭐 훗날에 뭐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가입하는 상품이잖아요. 근데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3개월 이후에 아니면 1년 이후에 2년 이후에 작정하고 임플란트든 크라운이든 하겠다 그럼 생각 아래 뭐 하나든 두 개든 정말 적금 붙듯이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1, 2년 후에 치과치료를 싹 다 받고 보험금 받고 해지하는 게 현명한 바람입니다. 자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병은 치과 가서 단순 견적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났다면 언제든지 보험왕에게 바로 연락해야 돈을 버는 거다.